만찬 행사를 올해 두 번째로 합니다. 작년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고요. 아, 두 번째로네. 원근각지에서 많이들 오시겠다고 하는데 그 오시겠다는 사람 다치면 몇백 명이라서 그거는 안 되고 11시까지만 입장하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11시까지만. 오늘 사회는요, 전주 비빔밥 축제 조감독을 맡은 김민정 씨가 볼 거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프랑카드 보시다시피 음악 행사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고 지쳤는데 음악 들으시면서 힐링 되시라고 준비했습니다. 자, 김민정 씨, 이리 오세요. 네. 네. 그래요.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천까지 먼 걸음 하시느라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들 중앙으로 오셔야 이따 공연도 보시고 식순도 좀 더 편하게 보실 것 같아요. 네네, 중앙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전주 비빔밥 축제 조감독 김민정입니다. 조금 이상하죠 여러분? 전주 비빔밥 축제하고 108 산삼 음식 공양 만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 지금 전주에서는 전주 비빔밥 축제가 한 달 동안 주말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번 주가 마지막 주인데요. 대한스님께서 사찰 음식 명장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셨고 그래서 저도 우정 출연으로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불기 2565년 대한불교 조계종 지리산 금수암에서 108 산사 음식 공양 만찬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시고 법당에 계신 삼보님께 삼귀를 올리겠습니다. 목탁에 맞춰 참불가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오늘 행사를 주관하시는 금수암 주지스님이신 대한스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대한스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올라갈 필요 없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30명 저희 사찰음식 연구회 회원들께서 며칠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봄에 가족 보각부터 여러 가지를 미리 해야 되겠지요. 뭐니 뭐니 해도 우리가 가장 살아가는데 의식주가 필요하지요. 그 중에서 인간의 오용락 중에 식욕이 가장 앞섭니다. 잘 먹으면 몸과 마음도 건강하지요. 오늘 정성껏 잘 차렸습니다. 부족함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멀리서 오셨지만 부처님이 아 나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경남 산청군의 행정수장이신 이재근 군수님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재근 군수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아, 군수님께서 너무 피로하셔서 격려사는 그냥 이렇게 격려하고 여러분들 그냥 박수로서 격려를 받으신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도반생들도 오시고 저 진주 그 명석에 있는 그 무예사 주지이시고 조계종의 문화부장이신 성공 선생님도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서면 동의원이신 김선원도 오셨고요. 동구스님도 다녀가셨고 스님들 여러 분 오셨어요. 나의 배포 모구스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경남분들의 신동스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진짜 많은 분들이 각지에서 와주셨는데요. 오늘 오신 불자님들 그리고 사찰 음식에 대해 호기심과 기대를 갖고 오신 귀빈 여러분들 위해서 다음 순서로 작은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왼쪽에 플랜카드 보시면 108 산사 음악회라고 적혀있는데요. 제가 아까 리허설 할 때 옆에서 좀 잠깐 들어봤는데 뭐 국악, 뮤지컬, 찬물가 등 진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멋진 연주로 들려주실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열정을 갖고 음악을 해오신 그 이진구 작곡가님과 여러 뮤지션들의 가을 음악 여행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빈 소개를 하다 보니까 지금 오신 분이 있습니다. 산청문 군의 심재현 의장님 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려요. 우리 금천 회장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중요한 분들이 오셔서 소개를 다시 한번 대안심을 해주셨고요. 예, 그러면 우리 이진구 작곡가님의 피아노 연주로 무대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침이 따뜻한 햇살이 있기에 제 준비한 곡이 좀 맞을 것 같은데 도라지 타령을 좀 따뜻하게 연주해 볼까 합니다. 네, 첫 곡 먼저 연주하겠습니다.
이제 밴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리꾼 김소원 양의 멘트와 노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리꾼 김소원입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제가 이 앞에서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한데요. 첫 번째 곡으로 우선 판소리 흥보가 중에 박타는 대목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박타는 대목은 원래 판소리란 고수랑 함께 하는 건데요. 저희 오늘은 특별히 밴드 사운드와 함께 박타는 대목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요 흥보가 밥 세 통을 따다 놓고 먼저 한 통을 다 보는 뒤 실검 실검 담가주소 대일로 담가주소 이방을 당근을랑은 아무것도 말고 밥 한 통만 나오너라 평생은 무한 이루구나 예요 그 담고여라 톱질이야 에서 공연을 하게 됐으니 자비의 아리랑을 한번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함께 밝은 노래니까 들어주시면서 함께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자비의 아리랑 들려드리겠습니다. 금수암 고갯길을 다 같이 걸어가세요
울렁 울렁 머리 확이 넘어간 날이라 차비의 아리라 사는 게 별게 있나 너와 나 하나 되어 어울려 살아보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울렁 울렁 머리 확이 넘어간 날이라 곡으로 자비의 아리랑 들려드렸습니다. 네 마지막 곡은 아니고요 여러분. 네, 세 번째 곡으로 복받아라 뚝딱 준비했는데요. 뭔가 힘차고 이름에서부터 뭔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기운들을 전달해드릴 그런 노래를 가져왔습니다. 108 산사음악회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이 노래를 들으시고 복 많이 받으시라고 복받아라 뚝딱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디로든 갈 수 있는 나는 미지의 존재 소문을 들었다 이젠 캄캄한 세상이 되었다 아이들은 지쳐가고 마을산 조각났고 노랫소리 없어진 이 골목 저 골목 어디 한번 보자꾸나 어머 이거 노래소리를 없앤 자 그놈이다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공포탄 혼자탄 행룡아 폭탄 헉! 터지는 소류탄 지게탄 원탄 진달탄 두루탄이 무서울보다 두탄 예탄 아이고 힘들다 신세한탄 내 방망이로 모두 없애주마 이제 세상에 무엇이냐니 추운 겨울 봄바닥이다 끊어가 연타석 탄복 다시 모든 일이 순탄 경탄 평탄 탄탄대로 헛장구나
뮤지컬 배우 소프라노 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합니다.